음주운전은 큰 그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물론 가정의 파괴, 이웃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높은 치사율로 이어집니다. 음주사고 100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율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치사율보다 무려 6배나 높았습니다. 지난 7월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면서 인생에 많은 것을 잃은 청년이 있습니다. 하지가 절단됐고 그때부터 청년의 삶은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나이가 만으로 29살이에요. 대학원 졸업하면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결혼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딱 졸업했기 때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은 걸 잃었죠. 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젊은 청년의 삶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음주 상태에서 일단은 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그 차가 흉기가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은 본인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어떤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처참했던 그날 사고의 기억, 그의 다리를 앗아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도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신경이나 혈관이나 건인대 등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압착으로 인해서 그 심각한 손상을 입고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 평생 의족을 착용한 채 살아야 하는 피해자. 이 상황을 견디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자신 생명을 위해서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 KBS